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유이스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윤 교수 함께합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 지금 상황 보면 오늘은 반등을 좀 하는 네, 그런 오늘은, 분위기겠죠? 거의 3%? 예, 엉망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떨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유가는 조금 약세고요. 네, 네, 지금 사실 미국 시장에 있어서도 그렇고 국내 시장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제 변동성이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한 예전에는 한 7-8% 막 이랬는데 지금 아, 이제 그거에 한 비하면 3% 완전히 줄어든 거죠. 아, 예전에 비해서는 예, 사실 그렇죠. 좀 굉장히 큰 거지만 많이 줄어든 겁니다. 예. 과거에 대비해서는 많이 예, 줄어들었죠. 예. 알게 모르게 시장의 네. 내성이 좀 쌓여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 이렇게 3%도 큰 편이고 맞아요. 한 1% 플러스 마이너스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예, 그 정도가 정상적인 흐름인데 예전처럼 예, 예, 맞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사실 그러려면 코로나19가 빨리 좀 진압이 돼야 되는데 미국 쪽에서는 좀 여전히 좀 아직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자, 미주알 고주알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의 뜨거운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봅니다. 목요일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 체크해보고요. 금요일에는 이번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이 시간 이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이슈 첫 번째로는요. 이 최악의 고용지표, 아 정말 엄청난 많은 실업자들이 생긴 상황에서 과연 더 악화될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워런 버핏도 매도한 항공주에 관련해서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19의 악화, 이게 언제쯤 진정이 될지 약화가 언제쯤 나타나게 될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표 지금 저희가 그때가 350만 건 플러스 네. 지금 더 600 얼마가 네네. 더해졌으면 1000만 건이 넘어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고용보고서와 관련해서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우리가 주요합니다. 매주 네. 나오는 것은 나 이제 해고당했으니까 나한테 실업급여 좀 달라는 신규 실업청구 건수가 매주 목요일날 아침에 발표되는 거고요.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네네. 있어요. 이게 실업수당을 받는 게 네. 계약직이나 정규직인 경우에 그게 가능한 거는 우리나라는 그런데 미국은 그냥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도 실업수당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다 받죠. 이번에는 그래서 이게 확대되는 것이 자영업자들도 받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좀 편하게 빨리 할 수 있게 해놨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이번에는 많이 확대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게 하나의 이슈가 있겠고요. 네네. 말씀하셨던 바로 말씀드렸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노동부에서 집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자리가 몇 개 늘어났는지 줄어났는지 받기로 했는데 일자리 확 줄어들었겠죠. 네, 확 줄어들었죠. 근데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것이 70만 건이 줄어들었는데 의아하시잖아요. 왜냐하면 2주 동안에 우리가 1000만 명이 해고가 됐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안 나오냐는 건데 이게 3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만 갖고 통계가 나온 겁니다. 아, 약간 시차가 예. 있군요. 그러니까 팬데믹 되고 미국 전체적으로 셧다운 하기 직전이거든요. 그 언저리가 결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나마 워낙 전망한 30만 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나오긴 나왔지만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실업률도 지금 보시면 4.4% 이것도 사실 보면 3.2에서 4.4로 높아졌기 때문에 큰일 날 것 같지만 여전히 크게 보서 완전 고용 상태가 되겠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딱 한 달 후에 그러니까 5월 첫 번째 주 미국 시간 금요일 아침 우리 시간으로 보면 5월 첫 번째 주 토요일 날 새벽에 나올, 그러니까 그 오늘 밤엔 쪽에 나올 날 수치니까 깜짝 놀랄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리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그림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간단히 그것도 말씀드리면 113개월 만에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113개월 하면 쉽게 해서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처음으로 일자리가 지금 감소하는 모습 보여주었다가 되겠고요. 또는 말씀드렸다시피 4월 고용보고서가 이제 진짜다. 아직까지는 3월 첫째 주, 두 번째 밖에 없다고 그랬고요. 실업률은 최소한 10%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한 달 후에요. 그리고 이번에 특징은 대부분의 섹터가 다 줄어들었는데요. 특히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병원도 있겠고요. 치과도 이게 줄어들었는데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웬만하면 아프시면 여러분들 병원 안 가시잖아요. 왜냐하면 겁나서라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쵸. 일반 병원들의 환자가 줄었다. 우리나라도 감기 환자 줄었다 얘기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여기죠.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 부족하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보면 동네 우리식으로 보면 동네 병원이라 그러거든요. 개인 병원들
영어로 하면 더 프랙티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가 많이 해고가 나왔고 치과 문 닫은 데 많으니까 페이 닥터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이제 해고가 됐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게 줄어들었고요. 또 하나 큰 분야는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호텔 이런 쪽들 이런 쪽이 전부 다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게 되겠고 이제 네. 그 다음에 궁금한 거는 그래서 이번 달 5월 수치는 어떻게 나올까 하는 건데요. 안 좋아지겠죠. 예, 이거 좀 걱정이 많습니다. 닉 벙크란 분이 하는 얘기는 지금 상태는 실업 상태의 초기 상황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지표들은 매우 충격적일 거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쵸. 다음 달 발표 고용 보고서는 최소한 10에서 많게는 20% 일자리 감소는 1천만 개를 훨씬 넘을 것 같고요. 2천만 개, 1,500 정도에서 2천만 개 사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고용보고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발표되고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렇고 지금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악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나중에 나온 고용보고서 관련해서도 충격이 덜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건 또 그 당시의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좀 우려 다는 부분으로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이어서 보겠습니다. 워런 버핏. 그러니까 사실 항공주에 투자한 분들이요. 네네. 워런 버핏도 투자를 했으니까 해도 되겠다. 네네. 많이 하락했지만 해도 되겠다라는 관점이었는데 이분이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셨네요. 모르겠습니다. 네. 워런 버핏 또 이제 매도한 항공주가 이제 큰 이슈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한 3, 4년 동안에 워렌 버핏, 그러니까 버핏이가 새롭게 투자한 주식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애플을 2016년부터 투자했고요. 그 언저리에서 같이 투자한 것이 항공주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그 워렌 버핏, 버핏이가 그래서 꾸준히 늘려왔고 특히 나름 충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불과 한 5, 6주 전에 델타 항공을 추가적으로 더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요. 그때 산 것이 적감해서 네. 뭐 나름 적감해서 더한 거죠. 우리 네. 식으로 굳이 따지자면 물타기? 뭐 물타기는 표현은 그렇죠. 어렵지만 평균 매수가를 낮췄네요. 예, 예, 한국분의 네. 시가에서 보면 더 수량을 산 건데요. 그 당시 주당 46달러에 샀습니다. 그리고 100만 주 가까이 샀는데요. 네. 이번에 얼마를 팔았냐면 1300만 주를 팔아봤어요. 1300만 주. 그러면 이제 주당 3.24달러에 팔았기 때문에 직전 한 달 반 전에 산 거에 절반 가격에 팔았거든요. 훨씬 더 마령 전에 팔아왔기 때문에 네. 야 이거 뭔가 좀 큰일 났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겠고요. 그래서 델타항공을 3억 달러어치 팔았고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미국에서 제일 큰 저비용 항공이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저비용 항공사인데 뭐 대표적인 저비용 항공사인데 여기도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주식을 7,400만 달러어치 팔았기 때문에 야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워렌 버핏도 뭐 손절매했다. 뭐 손절매한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큰일 났다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늘 말씀드리면 워낙 큰 수량 중에서 지금 아주 조금 팔았다 알아보셔야 되겠고요. 아직은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일부는. 아직 10% 갖고 있습니다. 델타항공, 사우스웨스트라인 두 개 다 10% 갖고 있고 물론 손해는 아있지만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 때문에 뭐 같이 따라 사는 것도 웃기지만 이것 때문에 같이 따라 파는 것도 좀 웃긴 얘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항공주에 투자할 때 워런 버핏의 스탠스가 굉장히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지표가 네. 되거든요. 네네. 근데 팔긴 팔았지만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볼 때면 또 어떻게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위안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슈까지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19가 언제 미국 쪽에서 좀 잡힐까인데 네. 지금 뭐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던 게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말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다 아는 내용을 제가 왜 준비했냐면 네. 지금은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는 모습, 사망자가 증가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한 주기 빛에 관련된 뉴스를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CNBC 방송을 아까도 저희 둘이서 오면서 얘기했지만 네. 지금 CNBC 라이브 현재 메인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잡아주시면 딱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나가신 그림이 딱 왼쪽 그림이 코로나19 예, 라이브 업데이트인데 한국에 지금 확진자가 50명 미만을 찍었다 오늘 라는 기사가 이제 메인 뉴스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봤을 때 그럼 전전날이었군요. 네. 저는 81명 봐가지고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바로 현재 뉴스니까요. 지금 이제 전 나라가 공동체가 돼갖고 네. 어느 나라가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걸 가지고 많이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희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한국을 저희가? 좀 배워야죠. 네, 한국을 예. 좀 보면서 희망을 삼고 있고 또 여기 자세히 보시면 방역에 성공한 나라로 많이 쾌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가져온 내용은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약간 통제가 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한 줄기 빛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모이게 되면 개인적으로 시장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지금 사실 심리가 얼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네. 정말 저희가 예전에도 뭐 국민성 이야기를 했었는데 초기에 이제 코로나19가 막 생겨났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네. 이 대구 쪽에서 환자가 급증하자 그때부터 이제 거리에는 네. 거리에도 그렇고 건물에도 그렇고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마트나 백화점 사람이 정말 1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1도 없었던 네, 그런 시기가 네, 한 2주 정도 됐는데 그렇게 우리가 했기 네. 때문에 네. 초창기에 이제 빠르게 확진자 수가 그래도 좀 잡힌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좀 다른 차트를 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확진자, 사망자, 회복하는 사람들 다 네. 나오는데 지금 이제 1, 2주가 힘들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 치사율이 약간 누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치사율. 사람들이 지금 사망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이게 좀 누울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번 주를 지나게 되면 다음 주까지 해서 치사율이 약간 이렇게 슬로우해지면서 그게 또 한 주기 빛으로 좀 작용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정점을 달하는 게 아닌가, 사망자의 모습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 옆으로 눕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한 주기 또 빛이 돼갖고요. 시장이 또 좋은 움직임이 보일 것 같아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같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디 이렇게 됐으면 예. 좋겠네요. 다음 그림이 이제 제가 혹시 많은 분들이 아침, 일요일 아침이었죠. 아침에 그 KBS1에서 했던 특집 방송이 있었는데 네. 혹시 보신 분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예, 모습 아마 이게 뭐냐면 마스크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요. 어떻대요? 지금, 예. 한국이 이렇게 된 거는 마스크 때문에 사실 그게 결론입니다. 마스크 때문에? 예, 마스크 때문에. 저기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저도 보호하고 남으로 또 저희 보호받는 그쵸, 건데. 서로 보호하는 예, 거죠.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죠. CDC가 이제 첫 마스크 사용을 이제 권장하는 모습이죠. 이제 권장하고 트럼프는 이제 뭐 그 뭐죠? 마스크 저 뭐죠? 뭐라고 하죠? 스카프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너무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커진 거고요. 한국은 그러나 마스크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병을 받고 있다. 사실 이제 마스크에 대한 우리 효능은 더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가까운 일본도 지금 아시겠지만 한 가구당 두 장씩만 마스크를 지급하는 바람에 네, 그게 이제 지급 두 개 지급하면 저희 집도 지금 식구가 4명인데 명당 두 개가 아니고 한 가구요? 4인 가구에 두 개씩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 가구다 두 개니까 아니 그럼 돌아가면서 두 명 있으면 예, 아니 돌아가면서 쓰는 건 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이 쓰는 그런, 네네, 그런 그림이 있고요. 네네. 많이 이렇게 웃기고 이제 그런 그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 마스크에 대한 문제를 그 보급을 미리 못했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네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마스크 때문에 상당히 선방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그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세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사망자 수가 약간 좀 슬로우해지면서 이번 주 다음 주 고비가 되면서 이런 부분도 많이 걱정이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마스크 대란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네. 됐어요. 다행히도. 근데 아직까지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지인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의료용 마스크가 너무 수급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 그게 또 막 갑자기 또 막 커진다며. 그렇습니다. 일단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어차피 제가 미리 넣을 수가 없어갖고요. 제가 라이브로 말씀드리면 네. 이번 주부터 원래 2020년 1분기 시작 실적이 시작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딱 잡아온 화면을 잡아주시면 원래 4월 8일 날 델타항공의 실적이 잡혀 있었어요. 델타항공. 네, 네, 4월 옆에 여기 이거죠. 네. 보시면 이제 4월 8일인데 네. 이게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 델타항공 실적이 뭐가 있냐. 비행기가 뜨지 않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90%의 매출이 줄 거라고 하면서 이걸 굳이 이번 주에 발표해야 되느냐 하는데 4월 15일자로 밀렸습니다. 아, 밀었다고 근데 뭐 이렇게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겠죠. 달라지지 않겠지만 텐데. 지금 이제 이거는 밀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심리가 워낙 예, 심리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뉴스가 나오더라도 또 한 번의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뒤로 미룬 거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을 보유한 종목들은 한 번씩 일정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체크하신 다음에 네.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의 실적이 언제인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밤 미국 시장 볼 때 우리가 어떤 것에 좀 포인트를 둬야 될까요? 제가 약간 다른 말씀을 드리면 아까 실적 관련돼서는 SEC에서 공식적으로 이번에 좀 늦추는 걸 허용했어요. 전체적으로? 네, 왜냐하면 직원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커뮤니케이션에서 느려왔더라 말씀드리겠고요. 질문하신 걸 제가 딱 말씀드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채널K, 키움 채널K에 보신 분들은 전부 다 주식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 세계 미국, 물론 미국에서도 주식에 관심이 있지만 그보다는 나오는 사람들, 유명 인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 우리 시간으로 새벽 그 3시에요. 새벽, 정확히 새벽 3시에 보면
오늘 18년 만에 처음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TV 연설했거든요. 18년 만에 그래서 영국 및 영국 여연방 안에 우리 이제 협력하면 일심 동체가 돼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연설했다는 거죠. 네.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이 오늘 지금 결국 입원으로 들어갔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대표적인 CNN의 남자 앵커가 있지 않습니까? 스티브 쿠오모가 확진돼서 집에서 네, 진행했는데 네. 또 하나 이제 또 하나의 여성 앵커가 에린 버넷이거든요. CNN의 대표 여성 앵커인데 이제 그 사망자의 부인이라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의 부인이 이제 인터뷰에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걸 생방송을 했기 저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관심 있다 지금. 그래서 시장은 한 발짝 좀 뒤로 물러서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급하게 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워낙에 하락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10불 더 싸게 사야겠다 이런 마음 먹었다가는 괜히 마음만 또 급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발 좀 물러서서 조금씩 차근히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위주얼고주얼 US스택을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후에 투자 플랜 준비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구간 시장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데 코스피에 그렇고 코스닥도 탄력이 살짝 다소 둔화가 돼서 약세권으로 좀 돌아선 종목들이 있다라는 점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